제가 더러웠던 사무실을 치웠어요. 저기 쌓여있는 거는 옷이고요. 까만 옷. 그리고 옆에는 허리 고정대? 약간 가방에 얇은 여름 옷, 여름 바지. 그다음에 왼쪽에는 두꺼운 겨울 바지. 그리고 팬티 아니에요, 저거. 여기 옆에 토퍼 같은 건 제가 놔뒀고요, 깔게. 정리 다 됐죠? 옷걸이에? 그쪽도 저 통만 치우면 깨끗해요. 요즘 청소 엄청 많이 하는데 더워가지고 겨울잠 옷 벗었거든요. 지저분하죠? 저거 아파도 피 흘린 수건이. 저도 치워야 돼. 아, 힘들다. 올데이포르 자두맛이라는 건강음료라고 해야 되나? 과일이요? 요거 리뷰 한번 해보려고 얼음컵을 꺼냈습니다. 콜스틱은 안 쓸거라서 이렇게 만져봤어요. 밥은 나물 짬만 쳐. 저희 집에서 사무실 갖고 온 건데 짱 많아요, 고추도 그렇고. 그리고 밥 비벼 먹습니다, 오늘. 부끄럽죠? 아무튼 올데이포르 자두맛. 오, 색깔 개라고요. 완전 투명이에요. 마실 수 있어요, 이게. 어린분들도 보실 텐데, 욕하면 안 돼. 완전 투명이에요, 색깔이. 여기다가 부어서 마셔보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녹아야겠죠? 시원하게. 양이 넘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놓고 좀 녹으면 빨대 꽂아서 먹겠습니다. 빨대 같은 경우는 어제 새로 배달시켜서 받았거든요. 하트 빨대? 요거로 쓰겠습니다. 집에 사무실에 있던 거 아니고요. 배달시켜서 받은 빨대예요. 어제 아이스 뭐라 해야 되지?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이름 있는데. 아, 기억이 안 나. 그렇게 생각났어요, 갑자기. 아이스티. 옥수수 아이스티 다 먹으면서. 배달시켜 먹으면서 막 빨대예요. 사무실 빨대는 쓰지 않아. 제 빨대가 아니거든요. 하트 빨대. 묵으면 좀 마셔보겠습니다. 얼음 때문에 안 들어가요. 조금 마셔볼까요, 지금? 깔끔해. 약간 복숭아 맛 나는 느낌인데, 처음에는. 먹다 보면은 진한 자두 맛. 색깔은 투명한데 맛은 절대 연하지 않아요. 좀 진해요. 맛있고 복숭아 맛이랑 자두 맛 동시에 나는 느낌? 무난한 것 같습니다. 맛. 아이고, 실수. 트림이 아니고 딸꾹질. 아무튼 맛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잔인 아니래. 잔잔을 해달라 그랬는데 밤에 듣기 좋은 노래 들어줘요. 클로버. 헤이 클로버 하면 막 대답해줘, 시리처럼. 내 말에 반응한다. 잔잔한 노래 좀 틀어줘. 됐다. 아무튼 저거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뭘 틀어줄래나? 진짜 잔잔한 노래 봤네. 예, 반응이 좀 느린가 봐. 그리고 갖고 온 요거트. 좀 됐는데 안 상했어요. 얼음 넣고 시원하게. 먹었는데 되게 맛있어, 딸기맛? 처음부터 용량 부족. 근데 또 귀엽죠? 꺼야지. 귀여워. 떡 데우는 중. 2단으로만 해둘게요. 그리고 뭉치도 왔습니다. 잠깐 사무실에 데리고 왔어요. 뭉치야, 얼굴 좀 미쳤죠? 에이, 꼬리엔들아, 왜 쫓아다녀, 왜 이렇게 해? 귀여워.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제가 직접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라가야 손 안 대게 조심하고. 빼내면? 그릇 없어서 여기다. 닦아도 괜찮아. 잘 익은 것 같죠? 다행히 알맞게 잘 꺼낸 것 같고요. 화상 조심해서 꺼내주면 뿌듯하고 해서 집에서 두 개 갖고 왔어요. 간식으로 먹으려고. 맛있겠다.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구워야겠는데? 바삭바삭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조금만 더 굽죠. 다 익었다. 진짜 바삭바삭 잘 익었어요. 화상 아니게 조심. 뚜껑 닫고 좀 이따 치우면 되고요. 소리 한번 뜨거워. 조심해서 들어볼까요?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맛있어. 여기서 먹으면 흐르니까 그릇 갖고 와서 먹으면 되는데
맛있다, 맛있다. 만족스러워. 이게 힐링이지, 새벽에. 맛있어. 시켜 먹은 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우유 어제 갖고 온걸 새로 부었거든요? 라떼처럼 우유 부어서 음료 재활용해 놔야 되나? 좀 남은 시럽 섞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서 넣었는데, 좋아요. 아직 얼은 것도 좀 녹고 있거든요? 녹으면 얼음이잖아요? 시원하게 먹으면 되고. 좀덜 달면, 꿀타면 되니까. 남스틱 가지고. 만족스러운데 이것만 해도 달거든요. 제가 요만큼 넣었을 때 먹은 데 달았어가지고 섞으면 괜찮을 것 같아. 맛있게 먹어야지. 엄청 지쳤어? 귀여워. 아무튼 요거 남은 거랑 요거까지 야무지게 먹어야지. 맛있겠다. 집에 있을 땐 되게 맛있었는데 사무실 나오니까 뭐랄까 우유가 너무 싱거운 느낌? 그리고 꿀스틱 하나 타고 버렸어요. 쓰레기봉투. 보시면. 이제 좀 밍밍하지 않아. 우유가 많으니까 좀 밍밍했는데 젓가락으로 섞었거든요. 비교 적고 달고 맛있어. 얘도 대용량 음료를 더 즐길 수 있는 뭔가 행복. 무한수급인데 우유만 먹으면 밀크. 라떼? 남은 거다싹다 부었어요. 요만큼 남았었는데 마시고 붓고 해가지고. 한식도 잘 먹었고 버추얼아버지 하나 만들고 자야겠다. 가져온 작은 과자란 쫄병손액 매콤한 맛. 완전 추억. 쫄병 순이 아니라 쫄병 매콤한 맛인가? 아니, 뜯어져서 그런지 봉투가. 이게 좀 쫄병 매콤한 맛. 원래 쫄병 순이었던 것 같은데, 쫄병으로 바뀌었네. 다른 회사인 건가? 회사가? 매콤한 맛이 덜해요. 떡볶이 맛이 나눠야 되는데, 원래 그림 보니까. 근데 떡볶이만 안 하냐, 매콤해요. 라면 스프 덜 뿌린 맛? 마늘 매트나마. 먹을만하다. 과자가 다 그렇죠 뭐. 심심한 맛이야. 안녕하세요, 소금입니다. 제가 요즘 머리가 아프고 선반님 피어에 난거 방송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TV 연결해서 보고 있고요. 새벽에 얼음 다 녹았는데 배달시켰어. 전해시켰어요. 새벽 배달만이고. 클래식 치즈버거고요. 더블 클래식 더블 치즈버거. 이틀 연속으로 제가 햄버거를 먹게 될지 몰랐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인형판 제가 제 인형 팔아서 아끼던 인형이었는데 좀 비싸게 판 거가 있거든요. 원래 가격 그대로 팔았는데 비싸게 판 거라기보다는 개수를 많이 팔아서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저축해서 이제 보낸 거라기보다는 관리비 뭐 이런 거 충당해서 쓰려고 했고 나머지 남은 금액으로 햄버거 하나 시켰습니다. 치즈 붙은 거 떼먹기. 맛있어. 역시 배달이라 케첩을 안 챙겨줬겠죠? 없네. 치즈 스틱도 굳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먹고. 다 안에 행복한 맛. 치즈만 떼먹을 거좀 느끼하긴 한데. 이거 정리하고. 얼음 같은 거 없어서. 시원하게 냉장고에 넣은 콜라 먹고. 요거 데워 먹고. 요거까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어. 식어도 맛있어, 햄버거. 그래서 맛있게 TV 방송 보면서, 제 방송 보면서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강아지도 데리고 와서 행복해. 아, 머리가 아파서 팡콘 먹고 자야지. 끝. 약간 치즈, 아니, 치즈 스틱에다가 전자레인지 30초 돌린 치즈 스틱. 늘어나는 거 봐, 치즈. 맛있겠죠? 바삭하지 않아도 뜨거워. 눅눅한 튀김에 흐르는 치즈 너무 맛있어. 시원해. 식어도 그냥 먹어. 몰라. 못 먹게. 맛있어. 나 너무 행복해. 이게 삶이지. 리뷰는 할 필요 없는 게막 맨날 아는 맛이고 맨날 리뷰했던 맛이랑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다른 영상에 넣거나 일상이나 다른 리뷰 영상에 넣어도 될것 같아. 웬만하면 일상 영상 내가 올려야겠다. 맛있어. 내 햄버거 먹으면서 이렇게 뭔가 비주얼적으로 이런 거 보니까 뭔가 좀 그래. 맛있어. 너무 행복해 진짜.
아이스콜라 1대 1 플러스 1대1이 1 플러스 1 편의점에 샀던 거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집에서 먹었다 하나 먹고 남은 거. 이거 엄청 달아요. 냉장고에 넣어놔서 시원한 콜라라. 아까 그 미지근한 콜라 넣어놓고 새로 꺼내왔어. 치즈 팩스 또 맛있겠다. 더블 치즈. 더블 아니 고기 더블 패트에다. 와 대박. 행복하게 먹어야지. 너무 이뻐.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너무 맛있어 진짜. 나 행복한 사람. 느끼해 느낌 맛있어. 약 먹고 다 먹고 약 먹어야 되는 게 좀 슬프네요. 맛없잖아요 다 먹으면. 근데 즐길 땐 즐기죠. 야식 먹으면 피어. 진짜 행복해. 개꿀. 굿. 딱 닦아서 깨끗한데 나중에 한번 더 닦아줘. 내일은 쓰레기 잔뜩 버려야 돼.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해 그냥. 사실 요즘에 걸어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문장이 되고 내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벌써 이만큼 먹었는데 이게 16,000원 정도예요. 16,000원에서 돈이 좀 아까운데 근데 햄버거 먹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마요네즈만 너무 맛있고 원래 패스트푸드가 맛있는 법이잖아요. 그렇죠? 식사보다. 너무 맛있어. 배달 원래 별로 잘 시켜 먹긴 하지만 이 정도로 많이 시켜 먹지 않는데 여기 있으니까 막 먹게 돼. 근데 돈이 좀 아깝거든요. 배달이 3,500원이나 해. 새로 그 정도면은 다른 메뉴 먹어도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가는 시간에 다리 아픈 비용에다가 그 세트로 시켜 먹으면 사실 10,000원 다 넘어가니까 이 정도면 뭐. 그리고 큰맘 먹고 시켰어. 사실 비싸요 그래도. 이게 15,000원이 아깝죠? 근데 맛있어. 돈이 아깝긴 하지만 후회 없이 맛나게 먹어보려 합니다. 너무 맛있어. 비주얼이 좀 그렇다. 이렇게 보니까 쭉대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손에 주름 쌀만한 햄버거. 고기랑 치즈가 좀 느끼하고 짜서 식어가지고 중간에 판콜 먹고 다 먹었어. 트림 죄송해요. 더러워. 집에서 가져온 순적 순간적 잡지. 아 힘들었다 오늘 하루도. 오늘은 쓰레기 많이 버렸어. 콜라 마셔야지 시원하게 나지. 좀 덜 시원하긴 한데 좋다. 오랜만에 브이로그 찍어봤네. 방송보다 잘게요. 그럼 안녕.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 구워 먹기. TV 속에 줄이고 김치에 고기 가져온 고기 닭발 좀 남았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해 먹고 파절은 없고 밥하고 김치 좀 따지고 이렇게 익었고 저한테 뭐 있더라? 남은 음료랑 아 블루베리 갖고 올 거 그거 까먹어. 그리고 젓갈? 젓갈은 아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 남은 거 있는데 뭐 같이 해서 라면이랑 마지막으로 먹으면 괜찮아. 제가 어제 배달시켜서 오늘 왔거든요. 쿠팡에서 라면을 왔어요. 네 실수로 두 개를 시켜가지고 하나만 시킨 게 있는데 이렇게 왔어요. 뭐 컵누들 매콤한 맛은 마라탕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거 매운 게 땡기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그래서 하나는 부셔 먹는 용, 하나는 삶아 먹는 용. 그냥 대충 섞어서 잘 먹으면 되죠. 근데 라면 다 먹으면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밥은 항상 챙겨 먹어요. 오늘 시킨, 아 어제 시킨 거니까 어제 거 먹고. 근데 내가 엄마한테서 감기가 올라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가요. 콧물 나고. 좀 식용유 없어도 고기만으로도 기름이 잘 자리가. 가위가 없을 텐데. 아 있다. 여기 있네요. 잘라먹어요. 아, 고기 맛있겠다. 아파도 고기는 짱이지. 여기다 담아서 먹으면 돼요. 아 배고파. 고기 있으면 좋을 텐데 없어가지고 제가 심심하면 김치랑 같이 해가지고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고기 완성. 방송부 재방송 보내줘. 아 맛있겠다. 배고파. 소금이랑 후추간에 해두셨네. 그냥 먹어도 좀 짜요. 근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하려다 말았거든요. 돼 있는 거 보고 간이 좀 긴가민가 했는데 돼 있네. 그리고 동치미 국물 이건 제가 오늘 원샷 할 겁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야식은 주문시킬 라면. 신라면. 맛있겠죠? 청양고추가 요즘 귀해가지고 하나만 썰었어요. 원래 두 개 이상 썰거든요. 몇 개 먹으려고. 뜨거워서 요걸로다가 옮겨왔고요. 한번 더 옮겨오죠. 아무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라면까지 진짜 굿. 최고 매콤한 조합. 오랜만에 마라탕. 관리비 냈는데 왜 옥중장이 지금 오지? 얘기해야겠다. 냈다고. 단무지랑 콜라. 리뷰 이벤트로 소고기. 요 메뉴로 15,000원. 이거 보고 있어요. 재밌어. 맛있게 먹어야지. 뭉치도 있는데 엄청 뭉치나 매워서. 저희 강아지 흰둥이도 귀여워. 메뉴에. 아니 메뉴가 아니라 TV. 여러분 저 코로나래요. 아 어쩐지 엄청 아프더라. 그죠? 잘 먹겠습니다. 얍. 네, 마라탕 먹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이번에 숙주를 시켰어. 청경채 말고.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네, 콜라 좋아. 빡했다. 요거트 꺼내놨는데. 콩포트 넣은 거거든요. 체리랑 블루베리랑. 얘는 체리고 얘는 블루베리일 거예요. 안 바뀌었어. 냉동실에 넣어놔야지. 큰일 날 뻔했네. 강아지도 같이 있어요. 맛있긴 한데 얼음 얼려놨던 거랑 조금 맛이 없어져. 다행히 안 상했다. 하루도 안 지났어. 얼른 냉동실에 보관할게요. 큰일 날 뻔. 온도 좀 보면서 밥 먹으려 하는데요. 어제 이거 콩포트 체리포트라 해야 되나? 요거트 넣은 거랑 나머지 반찬들 꺼냈고 고기도 어제 가져와서 구웠는데 하필이면 제가 깜빡하고 밥통에다가 밥을 넣어놓고 뚜껑 안 닫았더라고. 안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목질이 못하는 수준이라 깨끗이 다 닦았는데 식탁 같은 경우는 그릇도 이렇게 닦아놓고 근데 목질이 못하고 있어요. 밥을. 황당한데? 배고파. 아침 오랜만에 먹는데. 자. 한심한 선택이었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또 빨래도 하고 건조기도 넣고 열심히 했습니다. 밥 완성. 왜 물 조절이 힘들어. 새 밥통이라. 너무 지러요 밥이. 그래도 맛있겠죠? 잘 먹겠어? 와 그래도 맛있게 잘 됐어. 굿! 나도 요거트 남은 거하고 블루베리의 남빵 찍어서 먹어. 간식 맛있어. 먹고 잘 거예요. 이거 좀 튀김고추인데 안 먹길래 전자레인지 돌려서 제가 먹으려고 데웠거든요. 엄청 부풀어 올라서 딱딱해. 야, 너무 딱딱하고 뜨거워. 근데 일단 밑에가 탔네요. 탄 부분만 빼고 먹어야지. 근데 이렇게 먹는 게 맞나? 너무 돌덩인데. 뜨거워. 좀 식은 먹을까? 맛은 있어 보여. 아우. 물하고 같이 넣어서 불렸더니 칼집 내고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렸더니 이렇게 됐어. 잘못 구웠어. 나 물 괜히 넣었나 봐. 불어 올라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쌀 과자 같아요. 딱딱하고 맛이 별로예요. 으앙. 결론 맛없어. 마라탕 국물에 원래 잘 안 먹잖아요. 국물은 안 마실 거긴 한데 많이 좀만 먹고 라면에 콩나물까지. 청양고추 썰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중국 당면도 조금 들어가 있고 맛있어. 야식 그리고 방송 재밌어. 친구가 곧 집에 온다 그래서 화장을 못하더라도 밥 차려주려고 토스트 구워서 블루베리 잼 발라놓고 쌀과자에 젤리에 뭐 쿠키에 이렇게 준비해놨고 쌈장 고추장 양념, 파프리카 볶음, 계란 후라이, 그 다음에 오징어 젓갈, 김치, 지포, 오징어채 이렇게 해가지고 뒀어요. 밥도 풀고 고기만 구우면 되는데 고기 해동 중. 밑에 깔아놔서 좋아. 탕으로 먹고 싶었어갖고 며칠 전부터 나갔다 오려고요. 다 닦아놓고 깨끗이 치워놓고 해가지고 아주 아주 깨끗합니다.
진짜 깨끗하죠? 변기 안에 들어온 거는 왔을 때부터 이랬어가지고. 제가 보통은 임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세는 아니라서 슬프다. 나가자, 탕후루 먹으러. 예. 내가 왜 가게를 안 열었을까? 탕후루 먹고 싶어서 나왔는데 그렇게 벼르고 벼렀거늘 그렇게 문 닫았네? 영업을 안 하나? 시간이 너무 늦었나? 빨랐나? 뭐지? 망했나 가게? 렌장. 150. 더블 엑스 제곱이라, 아 제곱이 아니고 더블 엑스 2 곱하기 2. 어, 서포트 폰까지 7,700원. 이야, 매장 와서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너무 귀여워. 포켓몬 뭐 콜라보 하나 봐. 아, 해피 버스데이 생일이네. 신기하다. 귀여워. 이거 피규어 뜯어져 있어. 롯데리아까지 걸어왔는데 다행히 잘 산 거 좋아. 아이스크림도 시켰어.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어. 하, 탕후루를 못 사는데 슬프네. 햄버거 포장 좋아. 아이스크림 녹겠다. 녹기 전에 오늘 먹어치워야지. 안무지도 먹고 싶었는데 돈이 모자라. 슬퍼. 9,000원 넣었어. 크림까지. 맛있다. 아이스크림은 아니 나를 더워서 금방 녹겠네. 아, 음료는, 음료수는 나중에 동전 모아서라도 먹어야지. 이게 딱 좋은데 음료수는 요즘에 밥을 아니 밥을 못 먹는 건 아니고 아무튼 크롬이랑 콜라보 되게 귀여워. 스누피도 되게 귀여워. 콜라보 밥을 못 먹는 게 아니고 아프면 심심해. 이 맛이 없어서 물 먹기가 싫어. 그래서 물도 맛있는 찬물만 먹고 찬물 아니면 못 마시겠어. 큰일이야. 건강이 안 좋은데. 벌써 한 2, 3일째 햄버거야. 어제도 햄버거 먹고 엊그저께도 먹었나? 왜냐면 마라탕 먹고 그 전에 돈도 없는데 요즘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어가지고 이제 그만 먹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큰일이야. 아, 아이스크림 겁나 빨리 녹아. 아, 안 돼. 들어요. 더워서 엄청 빨리 녹네. 녹아, 흘러. 와. 여러분, 햄버거 사갖고 오면서 탕후루집을 닫았던 게 열었더라고요. 엄청 열받았어. 짜증나더라고요. 엄청 먹고 싶었는데 문 닫더니 뒤늦게 문 열어서 화났어. 힝, 돈도 없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슬프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고. 너무 먹고 싶었어, 몇날 며칠. 돈이 있어도 못 먹고, 없어서 못 먹고. 돈도 없어, 이제. 너무 슬퍼. 그래도 햄버거 단품이 나에게 남아있으니까 식었어도 맛있는데. 햄버거. 햄버거 순이에요, 진짜. 그리고 아이스크림은 다 좋은데 너무 더워서 손에 다 물라 그러고 녹고 좀 더럽게 자꾸 끈적거리고 좀 스트레스 받았어. 너무 차가워. 근데 맛있었어요. 오늘 요즘 제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영상 그냥 오랜만에 브이로그 한번 찍어봤어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하는 것만 찍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재밌었다.
이제 좀 누워서 쉬려고요, 방송 보면서. 안녕. 뿅. 급한 마무리. 급하게. 급 마무리. 안녕.